의회에 가서 처음 연설을 이 내용으로 해요. 의회에 가서 이제 대통령이 의회에 가서 연설하잖아요. 바이든이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하니까 이 사람이 과격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아니요. 미국 경선에 나왔던 후보들 중에 제일 온화했어요. 네. 이 사람이 뭘 발표하냐. 대략 한 6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자기 임기 중에. 자, 6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 요즘에 1달러에 1,000원밖에 안 하는 거 요즘에? 7,300조? 73조라고 하시면 안 돼요. 6조 달러라는 게 6조 달러. 7,300조. 한 7천 한 1,300원 안 나와요 요즘에? 그럼 한 7,800조? 7,800조 되나요? 7,800조를 뽑겠다는 거. 7,800조는 어떤 규모의 돈인지 상상도 안 가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겠대요. 항만도 다시 만들고, 공항도 다시 만들고, 도로도 다시 깔고, 통신망도 다시 깔고, 에너지 관련돼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뭘 또 하겠냐. 전문대 2년 과정을 전면 무상화하겠다. 우와. 왜 전문대 과정을 2년 무상화하겠다? 아까 오바마는 뭐라고 했지? 내가 못한 거 후회한 거. 가정주부가 일하다가 나 이제 일 좀 해야지 하면 공짜로 전문대 가서 공부하고 일하시라. 왜냐면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 내가 비정규직인데 나 정규직으로 한번 가고 싶어. 그럼 너 새로운 사람과 관련된 교육을 공짜로 해. 받아. 그 다음에 나 더 좋은 직장으로 가. 이렇게 하는 거. 전문대 2년은 공짜로 하겠다. 보육 과정 중에 2년을 무상으로 하겠다. 보육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재원은 어떻게 만들겠다? 법인세를 파 올리겠다. 와. 노동주의 세금을 인상하겠다. 자, 저런 얘기 우리나라에서 해. 어떻게 돼요? 얘네는 빨리. 빨갱이 좌파. 미국 빨갱이 천국인다. 빨갱이 수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게 치면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방송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서 말을 세게 못하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린 지금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다. 이기려면 저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최근에 영국 총리가 그만뒀죠? 뭐 주장했다 그만뒀어요? 법인세 깎아주고 세금 깎아준다. 그 당시 유행했던 유튜버 기억나? 유튜버 화제가 됐던 거 알고 계세요? 보도 드렸는데 상추를 한쪽에다 놓고 매일 상추를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추가 시드는 속도가 빠르지 저 총리가 사임하는 속도가 빠르지 결과는 어땠어요? 상추가 채 시들기도 전에 총리가 사임했어요. 그 당시 영국 국민들은 왜 법인세 인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했죠? 야,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너 지금 세금 깎아주겠다 그러냐. 이 무책임한. 정말 이념적으로 좋지 않나, 이념적으로. 보수당인가 나는 세금을 깎아줘. 이게 이념적인 거 아니에요. 자,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법인세 이렇게 올려요. 법인세 이렇게 올립니다. 전반적으로 올리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깎아줘요. 브랜딩을 하는 거죠. 저게 이념적이지 않은 거죠. 내가 보수당이니까 무조건 세금 깎아줄게. 나 보수당이야. 이게 이념적인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우리 전 정권을 상대로 맨날 하는 게 이념적이라고 비판해. 제가 보기엔 자기네들이 완전 이념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안 가겠다고 하는 총리는 상추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추가 시드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용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길게 얘기했죠. 조금만 견뎌주세요. 한 5분만 견뎌주세요. 어떤 분들은 복지를 마치 돈을 공중에 뿌려버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당장에 버팀목이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사회적인 혁신을 할 때 그 받침대가 된다. 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북유럽 국가들이 사회혁신지수에서 거의 대부분 상위권에 마킹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절벽이 있고 저쪽 절벽이 있고 여기 까마득한 골짜기예요. 뛰어서 성공하면 저한테 1,000만 원을 준대요. 실패하면 죽는 거죠. 네? 이거 하고 건널 때 네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떨어져도 안전망을 쳐줄게. 자, 그럼 어느 쪽 시도에 사람들이 손들고 많이 살까요? 후자에 많이 쓰는 거죠. 내가 1,000만 원, 100만 원만 줘도 대신에 내가 한 떨어져도 안 죽을 정도 안전망 쳐주면 그리고 재기할 수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죠. 미친 짓을 막 하죠. 그죠? 미국은 이제 보상을 엄청나게 세게 하면서 이걸 뛰라고 하는 스타일이고, 북유럽은 야, 너 쓰러져도 한 10번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줄 테니까 해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르신한테 노령연금 드리면 어르신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집에 들고 가셔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셔서 냄비를 꺼내서 그 돈을 넣고 끓여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가게에 가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는 돈이 버는 겁니다.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게 500원짜리 하나로 여자분들 두 명이 다 사먹은 얘기 아세요? 제가 맨날 얘기해드리는데 아까 못 들어보셨군요. 제가 엿장수예요. 한판도 두 분하고 이분도 엿장수예요. 근데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쳤어. 제가 상대방 엿을 보니까 이게 엿을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도 엿이 있으니까 내 걸 먹어도 되는데 그럼 좀 이상하잖아. 근데 마침 지금 500원짜리 하나가 제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야. 근데 이분 엿을 내가 먹었어. 그럼 이분도 내가 먹고 있는 거 보면 자기 엿 먹고 싶잖아. 그래서 500원을 저한테 줘. 그럼 제 엿을 드려. 그래서 500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두 판이 어떻게 돼요? 이게 경제인 거예요. 500원짜리 하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면은 500원짜리 하나는 63빌딩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저기 중동에서 석유를 캐와서 정유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차에다 다 넣어드릴 수도 있어요. 500원짜리 하나 빨리 넣는 거예요. 돈은 돈 겁니다. 그게 경제입니다. 이게 늦어지면 불황이고 끊기면 공황이에요. 우리나라는 가계 소비가 경제 성장을 이끌지 못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이전 소득이 늘어나서 그나마 불평등이 완화되고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경제를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고 혁신을 촉진하기도 해요. 하여튼 뭐 이런 이유도 이제 다 넘어갈게요. 교육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교육 또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까지는 국가지원이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아요. 근데 고등교육 가면은 OECD 평균 아래입니다. 고등교육의 질이 굉장히 나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크게 거기에 불만을 제기 안 합니다. 왜? 우리나라 교육의 모든 관심은 대학 가기 전까지예요. 대학 갈 때까지예요. 대학 간 이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자, 피사. 우리 미성년자들의 학업 성취 능력은 세계 최고의 피사. 피학이라고 있어요. 성인 분야. 이게 OECD 평균인데 빨간색이 그게 한국이에요. 쭉 떨어집니다. 성인 대수. 50대가 되면 OECD의 최저예요. 성인의 능력은. 왜 그럴까요? 재교육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도 지금 전문대를 무상으로 하겠다는 저런 걸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을 이렇게 잡아서 끌어서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전환이라는 거는 A산업에서 B산업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노키아라고 아세요? 노키아. 젊은 분들은 노키아 몰라요. 노키아 망했죠? 휴대폰 부분은 망했어요. 대량해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노키아는 대량해고를 그냥 자르고 말았을까요? 아닐까요? 노키아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키아 브릿지. 해고되는 분들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노키아가 돈 일부 되고 지자체가 돈 일부 되고 국가가 돈 일부 되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그분들 다 재교육을 시켜서 취업 발표를 갔습니다.
노키아 브릿지를 통해서 제휴업을 받고 재취업했던 분들이 현재 그 나라 핀란드의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돈도 많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GM 공장 부산에서 닫을 때나 이럴 때도 왜 GM 브릿지 그런 거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자르면 다 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회사를 다닐 때도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좀 더 높은 쪽으로 갈 수 있게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고 잘릴 때도 당연히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되어야 됩니다. 여성들 더 그렇죠. 여러분 북유럽 국가들이 그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성들 너무나 사랑해서 그 나라? 거기도 인구 위기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겪었을 때 무슨 방법으로 생각해냈을까요? 여자들아 일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 노동력을 다 끌어내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진 거예요. 이민을 대규모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인구가 워낙 작은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그럼 여성들이 나와서 일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 쫙 갖춰져야죠. 보육부터 교육까지 다. 아까 우리 출산율 줄어든 거 봤죠? 출생률 줄어든 거 봤죠? 자, 그런 것들이 뭐 갖춰져야 되는데 안 됐다라는 걸 설명드립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뭐, 교체해서 그냥 여러 가지 방법들 쭉 있고, 그런 것들. 그냥 좀, 많은 고민들을 좀 새롭게 해야 되고, 이전에 우리가 성공했던 방식을 저희가 계속 고집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을 나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